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서연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서연 12,600원.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5%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요? 아니, 그냥 그때 자동차 부품주 간다 그래서 네네. 그냥 보고 샀는데 그 네. 다음 날 떨어지길래 네. 아닌가 했는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번에 잘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현 2와 서현 뭐 이쪽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게 자동차 부품 쪽에 이제 연관이 된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많이 밀렸었어요. 그랬다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현대차의 인도 IPO 요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 팔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되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힘들었죠. 힘들었죠. 예. 네. 높게 사서 그때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해갖고 되게 힘들죠. 네. 근데 우리가 네. 사는 포인트라 그래요. 사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모르면 좀 더 이런 종목은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 이 뭐가 많아요. 이게 본들이 되게 자그만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걸 뭐라 그러면 단봉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봉들이 되게 작죠. 네. 이런 봉들이 왜 나오냐라고 하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늘 거래 대금도 보면 되게 작고요. 거래 대금 10억 분이 안 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이제 호가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여기 뭐 호가 보면 여기 2주, 40주 여기 보면 호가 좀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호가가 2주, 40주, 여기 100주, 36주, 40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호가가 얇아요.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이클에 잘못 걸리면 진짜 고통을 줘요. 팔 수도 없고 실적이 좋아서 팔 수도 없고 업황이 좋아서 이거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차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사실 때는 이제 머리가 두 개 뿔난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요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을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산이 있죠. 이렇게 머리가 있죠. 이렇게 여기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죠. 이렇게 여기가 네. 여기 시청자님 사신 곳이 여기 바로 여기예요. 여기잖아요. 요 언저리잖아요. 제일 꼭지에서 사신 거잖아요. 네. 맞죠? 여기, 여기 보면 네, 여기 네. 뿔이 났다 그래요. 여기 뿔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이렇게 뿔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뿔이 있죠? 그죠? 여기 뿔. 뿔이라 그래요. 네, 쌍봉. 쌍봉. 네, 그쵸. 쌍봉이에요. 쌍봉 잘하시네요. 이게 제일 높은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가격에 사지 마세요. 안 사도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시세를 다 빤 시세를 쫙 뽑은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런 쌍봉 자리는 밀릴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사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한 번 다 올라올 거예요. 혹시 좀 추가 매수 할 수 있으세요?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 5% 정도라도 더 하셔서 이번에 이제 네. 사이클 자체가 위쪽이에요. 한 번 더 훅 하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1,500원 있죠? 여기 11,000원에서 11,500원 매일 이렇게 대놓으세요. 물량을 매도 걸어놓으세요. 좀 추가 매수 하셔서 11,000원에서 11,500원에서 매도 치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 어떨까요? 매수가까지는 못 가요? 좀 걸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정말 이게 이 슈팅이 나오거나 슈팅이라는 거 하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슈가 되게 많이 있거나 라고 하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종목은 뭐가 많냐면 신용이 많아요. 신용 물량이 좀 있어요.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빌려서 사는 종목이에요. 많이 사갖고 있어요. 3%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좀 이슈가 돼요. 현대차, 기아차들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게 11,000원이나 11,500원 사이에 오면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파시는 게 좋아요. 실적인 좋다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우리가 사서 다 수익을 냈다면 그 실적 있는 거 다 사겠죠. 그죠? 실적 가지고 이런 소형주라 그래요. 시가총액 2,000억짜리 있죠. 이런 종목들은 실적 가지고 안 움직여요. 테마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적을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 최소 1조 이상이 돼야 이제 외국인 메이저들이 들어와요. 5,000억에서 1조 정도 돼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 회사의 이슈, 그다음 테마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000원에서 11,500원은 그때 매도하세요? 네, 요번에 가는 거죠, 요번에. 요번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때 잘 팔아야 돼요. 네. 그때 못 팔면 또 고생하실 거예요. 그때 잘 파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